지금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근래에 본 모든 신발 통틀어서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 상어 패턴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2002 R이 갖고 있는 디자인을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냈는데,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뉴발란스와 베이프의 콜라보 모델인 2002 R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베이프하고 뉴발란스하고 첫 번째 콜라보 라인입니다. 지금 이 그레이 컬러하고 검정 컬러의 신발이 있고, 그리고 의류가 다수 포함된 그런 콜라보 라인인데, 5월 말 일본 베이프에서 선발매를 했었습니다. 온라인하고 일부 베이프 매장에만 발매를 했고, 베이프가 한동안은 좀 많이 찍어내던 시기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초창기처럼 제품을 많이 찍는 시기가 아니고요. 발매 정보만 봐도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베이프 매장, 그리고 뉴발란스 그레이 매장, 그리고 뉴발란스 1906 매장, 그쪽에만 일단은 풀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바뀌지 않는 이상 굉장히 소량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의류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발매 정보 바뀌는 거 있으면은 상세 설명란에 추가 좀 해놓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하고 검정색하고 두 가지가 나왔고요, 신발은. 검정색도 제가 지금 주문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오면은 검정색도 또 따로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가 되는 모델은 2002 R 모델인데, 2010년에 처음 나왔던 모델이고, 그리고 작년에 2020년에 복각돼서 일본하고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끈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이렇게 콜라보로 나오는 거 보면은 뉴발란스에서 2002 R 제품은 한동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레이 컬러는 뭐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컬러인 건 다들 아실 건데, 지금 이 제품은 그래서 뉴발란스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검정 제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냥 베이프 제품인 걸알 수가 있는데, 보통 콜라보를 하면은 주체가 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모두 뭐 5대5로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 디자인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느 쪽에서 이제 디자인을 주도하냐에 따라서 제품이 좀 달라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이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모델은 뉴발란스 모델이지만, 이 패턴 같은 경우 베이프를 상징하는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본 모든 신발 통틀어서 가장 신선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보통은 지금 이 뒷부분에 그 보강된 부속품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그게 없습니다. 이 덧대어 있는 부분이 없고, 이 소재가 좀 딱딱한 게그 부분을 대처를 한것 같은데, 지금 이 덧대어 있는 부분이 빠지면서 이 회색 부분과 이솔 부분이 약간 돌출된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발을 보면은 이 부분이 그냥 상어 입처럼 보입니다. 보통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과감히 제거를 하고 완전히 상어 입의 형태를 입체감 있게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셔도 기존의 2002 R 제품에는 뉴발란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베이프 쪽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 부분의 로고도 양쪽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한쪽은 베이프, 한쪽은 뉴발란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반사 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 앞부분, 그리고 뒤에 이 상어 패턴, 그리고 측면에 뉴발란스 로고, 뭐 굉장히 여러 군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신발들하고는 다르게 이2002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어퍼 위에 세 겹의 원단이 겹쳐져 있고, 지금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흰색 신발끈이 더 들어 있고요. 깔창 같은 경우도 두 브랜드 간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베이프를 상징하는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퍼 같은 경우는 베이프하고의 콜라보 디자인이었다면, 솔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뉴발란스만의 기술력이 적용된 솔이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박스를 보면은 베이프의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브랜드 간의 로고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리뷰했었던 아디다스하고 베이프 콜라보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박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두 브랜드 간의 콜라보 라인인 것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일반적인 그냥 박스입니다. 이 제품 사이즈 관련해서는 검정 모델 오면은 그거마저 신어보고 좀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 모델을 처음 신어보는 거라서 일부러 사이즈를 좀 달리해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신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검정 모델 오면은 그것도 신어보고 두 사이즈 정확히 좀 비교를 해보고 뭐 이럴 것 같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사이즈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